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다 센서 스튜입니다. 2022년 3월 1일 우크라이나 전황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러시아가 베르디아낭에 무차별 포격을 가했습니다. 곧 마리우폴에서의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됩니다. 러시아가 하르키우에 무차별 포격을 가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최소 11명 이상의 민간인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EU 가입 공식 신청서에 서명했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화회담을 가졌습니다. 휴전과 관련된 내용으로 회담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영국 외무부가 러시아로의 모든 여행에 대해 금지 경고를 내렸습니다. 가 러시아 국가대표 출전 정지를 결정했습니다. 벨라루스 국경에서 진행되었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회담이 결렬되었습니다. 회담이 결렬됨에 따라 다시 전쟁이 늪지대로 빠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 들어오는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